오늘 관망세가 아주 짙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보합 관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리노공업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코스메카코리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아진엑스텍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진규 선임 매니저, 재룡전기에 주목하고 있고,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윤희들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자,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눈이 이제 실적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부재하면서 상대적으로 시장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약간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4월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적 시즌 전에 이제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들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멘텀을 가지는 종목은 반도체 업종이 될 겁니다. 반도체 업종 고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업황의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 충분히 많이들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종목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시세가 분출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제 4월에도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코스닥으로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바이오 업종이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었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시장에 자금이 쏠릴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폭이 좁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도체와 바이오에 집중해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을 내려주셨네요. 실적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 사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와 좀 많이 비슷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미국 증시도 이제 PC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제한적인 어떤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나 AI 쪽으로의 외국인들의 이 수급 쏠림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어떤 장세도 나오기가 좀 힘든 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사들의 어떤 실적 추정치도 상향이 되고 목표 주가도 높이는 상황에서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제 3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이 4월 달에도 분위기는 비슷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역으로 또 얘기를 하면은 미국의 어떤 빅테크 또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의 기업들이 이 탈신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가장 또 낙폭이 클 수 있는 게 반도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그 어떤 수급에 대한 어떤 그 매매 패턴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관망에 의한 어떤 이 SK하이닉스나 이 종목들 이 기업들이 최신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 패턴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추이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좀 주식 비중을 좀 떨어졌을 때 늘리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반도체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지금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사장님. 네, 저는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은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 가지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이라고 하면 작년 4분기 영업이익률이 52.5%로 전년 대비 한 21% 이상 증가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면 고부가 소켓이라든지 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이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은요. 기존에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모바일 관련된 매출이 60에서 70%까지 나오게 되면서 모바일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4분기 실적으로 볼 때 모바일 의존도가 조금 낮춰지게 되면서 기초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 한 해 실적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18%,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20%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 현재도 주목해볼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리노공업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리노공업 4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타날 수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우선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최근에 이 화장품 그 섹터가 지금 시장대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떤 우상향 추세라기보다도 이 바닥 다지기에 의한 이 저가 매수세가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이 화장품 주들 안에서도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은 좀 밑에서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그 증권사에서도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이 영업이익은 한 150억 가까이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50%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한국 법인 쪽에서의 이 내수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이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 쪽으로의 이 사업 부분을 재편하면서 이 한국 법인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좀 높아지는 추세로 가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미국 법인이죠.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에 대한 추세적인 상승 여력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약간 우려스러웠던 게 바로 이제 로얄티 부분이죠. 이 로얄티 납부가 작년에도 좀 그 나왔던 상황인데 올해 1분기부터는 이런 로얄티의 납부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로얄티 금액도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 올해 1분기 잉글루드랩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0억 이상, 80억 가까이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가장 그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중국 법인이죠. 이 중국 법인 쪽에서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흑자 전환만 눈에 확인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이 주가 상승 여력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또 미국 또 이제 중국 쪽에서 흑자 법인 이런 삼박자가 합쳐진다고 한다면은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올해 1분기뿐만 아니라 2, 3분기 때 실적도 계속 추정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코스메카 코리아 에 대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코스메카 코리아 1분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네요. 지금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또 계속된 글로벌 수주도 기대된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